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냅니다. 이 빽빽하고 섬세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은 엽록체에서 공기와 햇빛으로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 당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미생물들이 몰려듭니다.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 지하세계. 미생물들은 뿌리를 통해 태양을 만납니다. 대신 뿌리에게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식물이 없는 맨땅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둘은 한 몸처럼 살아갑니다. 그 미생물 중 하나, 구슬처럼 생긴 이것은 마이코리자라는 곰팡이입니다.